감사는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머리에 숱이 많은 사람은 절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머리도 감사라는 유머입니다. 대머리도 감사할 일이 여섯 가지나 된답니다. 첫째는 여성에게는 거의 없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모든 여성은 감사해야 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대머리가 된다. 날마다 우리의 이마를 쓰다듬어 주시기 때문이다. 셋째, 얻어먹는 사람이 없다. 대머리는 거지가 없기 때문이다. 네 번째, 엘리사도 대머리였다. 비교적 목회자 중 대머리가 많다. 엘리사 후손이나 그렇다. 다섯 번째, 물자를 절약할 수 있다. 비누, 샴푸, 물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을 편하게 해드린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주님은 매일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신다고 그랬는데 대머리는 머리털을 셀 것이 없으니 주님을 얼마나 편하게 해드리는가. 이건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유머 써야지 머리 숱이 많은 사람이 썼다가는 뼈 안 맞습니다. 누구 약 올리냐? 그러고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머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 또 머리가 너무 많아서 골치 썩는 사람들 내봤어요. 주체를 못하더라고요. 머리 숱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또 너무 많은 게 애로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고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차이가 있고 사람마다 모두 불만족이 있고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감사거리는 차고 넘치지만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원망 불평밖에 없어요. 다시 한번 옆에 사람 보고 감사합시다. 앞장에서는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뚜렷한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본문에서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삶의 엄청난 간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 결국 의인의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악인의 미련한 삶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이라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그랬고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는 거스리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는 방탕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거역하는 세대입니다. 이런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며 받으시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지를 헤아려 알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하게 맞춰 사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 줄 믿어주시면 아멘합시다. 여러분 사람의 죄일 때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도자가 결론 내린 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인데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다 함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살아야 될 가치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피조물 된 인간은 창조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무엇이고 싫어하시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데,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훈계를 듣는 자라는 거예요. 훈계는 가르침을 잘 받는다는 거거든요. 옳은 말을 들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말하면 말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이 좋아한대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잖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분의 자녀가 고분고분하고 엄마 아빠의 말을 잘 듣는 게 좋습니까? 안 듣는 게 좋습니까? 이건 물어보나 마나예요. 말 잘 듣는 아이가 기쁘고 사랑스럽고 또 그런 아이가 아름다운 것처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말 잘 듣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옳은 말, 의로운 말, 하나님의 교훈,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혜의 말씀은 훈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지혜로운 삶은 뭘까요? 가장 큰 특징은 여전히 혀, 그러니까 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이 말과 혀, 그 말이 그 말이지만 이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도 보니까 유순한 대답에 대한 말씀을 해요. 우리가 대답을 유순하게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대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예 하는 이런 자세. 우리가 괜히 구호 외치면서 아니요는 없고 예만 있는 애, 그 심심해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하면 여러분 불편하지 않아요? 예배 때마다 손 이렇게 치켜들고 그러면서 한 사람씩 전도해서 내 집 채워라, 전도에 대한 구호를 외치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니오는 없고 예만 있는 애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하면 귀찮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배했다 와서 일어났다 앉았다는 것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냥 궁둥이 딱 깔고 앉아있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꼭 목사가 나오면 손을 치켜들고 막 이렇게 구호제창을 시키니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재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가 아니고 예스하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4절에 보니까 온량한 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요. 여기 온량한 혀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온량한 혀는 히브리어로 마르페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치료하는 그런 성격을 말하는 겁니다. 치료, 우리가 말을 해서 치료, 이것은 병을 고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고 치료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온량한 혀가 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치료해주고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는 이러한 혀를 많이 놀려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농담한다고 하는데 그건 농담이 아니고 아주 기분 더럽게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농담은 상대방을 재밌게 해주는 거거든요. 유머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데 자기 간에 농담한다는데 받아들이는 아주 기분 나쁜 이런 농담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안 되는 거죠. 이건 온량한 혀가 아니에요. 온량한 혀는 상대방의 마음,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해 주는 거, 치료해 주는 거, 이런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상처받게 하는 것도 말이고 치료하는 것도 말입니다. 이런 혀는 생명나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새 힘을 갖게 하는 나무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그 말의 위대함을 뜻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이거 삶의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분위기와 전혀 상관없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핵심도 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에 맞는 적절한 말. 그래서 잠언 기자는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은쟁반의 금사과 같다. 이게 말도 훈련일 뿐만 아니라 말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종종 기도하는 게 말의 은사, 말의 권세를 주시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 이제 다음 달에 우리 총회가 정기총회를 하는데 올해 따라서 사무총장이 후보가 4명이나 출마를 했어요. 4분 중에서 3분이 나한테 찬조 발언을 해달라고, 찬조 연설을 해달라고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죄송하다고, 못하겠다고, 한 분만 같으면, 당신 한 분만 같으면 내가 얼마든지 해주겠는데, 그런데 상대들이 지금 당신 말고 3명이나 있으니 내가 찬조 발언해줘서 그들이 손에 입고 표의 좌우가 됐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나를 원망하겠냐고. 그래서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락할 수가 없다고 정중하게 거절했어요. 날 이해해달라고, 원망하지 말고. 그분들이 왜 나한테 찬조 발언해달라고 하겠어요? 뭔가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하지.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는데 유 목사한테 발언해달라고 부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수많은 말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우리는 유효적절한 말, 시기적절한 말, 이런 거 잘해야 인간관계도 잘 세워지고 비즈니스가 잘 돼. 비즈니스가 도대체 비즈니스 하는 건 말로 하는 건데, 여러분, 얄팍한 말로 속임수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 속에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감동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마음이 뭔가 감아받을 수 있는 이런 언어, 이거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은사로 받으셔야, 그래야 여러분 가게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인간사 잘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래서 때에 맞는 적절한 말, 선한 말, 그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뭔가 은혜가 되고, 그 다음에 사려 깊은 말, 말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담을 하긴 하는데 별 재미도 없는 농담, 전혀 웃기지도 않고 부드럽지도 않은 그런 농담, 전혀 유익이 없는, 이런 건 사려 깊은 말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속 깊이 사려 깊게 생각하고 나오는 그 말 속에서 사람들이 그 말 한마디에 좌우되고 움직이고 감동받을 수 있는 이 은혜, 오늘 나오신 분들은 모두 이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장사도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직장도 잘 돼요. 직장도 잘 돼요.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다고 그러잖아요. 말 잘해서 뺨 맞는 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지혜, 오늘 여기 많이 보니까 이 온량한 혀가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이고 선한 말이고 사려 깊은 말이라고 교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혀를 기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절과 11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겉밖에 못 봐요. 그래서 인간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평가해요. 그 사람의 가치를 먹여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회적 주의가 얼마나 높은가, 이 사람이 자동차는 뭘 타고 다니는가, 벤츠 뭐 600을 타나 500을 타나 뭘 타나, 막 이런 거, 아파트는 어느 지역에 몇 평의 아파트를 사나, 그리고 옷은 무슨 명품을 입고 다니나. 여러분, 속사람이 짝퉁인데 겉에 옷만 명품 입고 다닌다고 그게 명품이 됩니까? 우리가 명품교회 명품신자 되자고 하는데
우리의 중심의 신앙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격의 소유자들, 이게 명품이에요. 이게 진짜 백이 기독교인이에요. 옷에다가 치장하려고. 여러분, 속이 빌수록 겉에다 치장을 많이 해요. 그죠? 사람이라는 건 속이 빌수록 겉에다 막 치장을 한다고요. 그걸로 덤벼하고. 그런데 속이 꽉 찬 사람은 겉에 것들 가지고 별로 좌우되지 않아요. 아주 당당하고. 여러분, 돈이 없습니까? 지위가 낮습니까? 인물이 좀 떨어집니까? 마음이 부자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자면.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부자다. 왜? 우리 아버지가 부자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면 나도 덩달아 부자 되는 거지. 그런 백 믿어야 돼요. 내 금요일날 그냥 우스운 얘기 비슷하게 했어요.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역사의 수레바퀴를 나를 위해서 돌리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좀 송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필리핀 홀리워십하고 갔다 왔는데 가기 전에 청년들이 걱정 많이 했대요. 일기에 보니까 비비비비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한 주간 전에 태풍이 세 개 나갔어요. 지난주에 강중희 선교사가 예배를 하러 못 갈 정도로 차가 다 물이 잠겨가지고 결국은 기다리다 안 돼서 밤새 기다리다가 차는 그냥 시내에다 놔둬버리고 침수된 데다가 그리고 몸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와서 차 끌어갔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가니까 그 태풍이 다 도망간 거야. 이야, 그 더운 나라 가서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여기는 그렇게 뜨거울 때 갔는데 거기는 28도, 27도 돼가지고 그냥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는 태풍이 온다고 난리가 난 쏠리긴지 뭐 칫솔인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시끌시끌하고 난리가 나.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귀국할 때가 되니까 태풍이 진로까지 바꾸는 거야. 왜냐면 목사님 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그래가지고 이게 서해 타고 서울까지 쓸고 왔는데 중간에 그냥 싹 빠져 동해로 빠져가 버렸어요. 우리가 마닐라 공항인데 거기 바람이 세게 불었는데 예보로는 또 태풍 온다고 예보가 된다는 거예요. 필리핀 태풍도 쫓겨가는 거야. 가지고 그냥 믿거나 말거나인데 난 그렇게 믿고 살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천지를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큰 소리 꽝 치고 뻥이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는데 그 믿음 가지고 해야지. 그런 하나님을 믿어야 두 주먹의 힘이 불끈 쥐어지지. 이런 하나님을 모르고 믿으니까 어깨 쳐져가지고 시들시들해서 이래야지 매가리 없이 살지. 여러분, 우리 속담에 참새는 죽어도 짝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수쟁이는 죽어도 죄여 하고 죽는 거야. 가지고 할렐루야. 좀 그런 배짱 가지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꼭 유목사 위에서 섭리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우리 오기 전에 염려 많이 했는데요. 참. 또 어떤 청년은 저는 걱정 안 했어요. 목사님 가시는 곳에는 날씨도 받쳐주기 때문에 걱정 안 했어요. 이야, 그 자매는 또 믿음이 세더라고. 어떤 자매들은 믿음이 약해가지고 뭐 우산을 준비해왔느니 양산을 준비했느니 그런데 날씨가 너무 좋다고. 거기서 비가 안 온 게 아니에요. 우리 있는 데만 안 오지. 우리가 가면 벌써 비가 싹 엄청 쏟아지고 도망가서 벌써. 이야, 그 희한하더만.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믿으세요. 사사기에 그 양털 있는 데만 이슬이 내리고 양털 있는 데만 비가 오지 말고 이슬이 내리지 말고 그랬더니 그대로 되잖아요. 그대로 자연까지 주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연까지.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자꾸 외양을 보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면.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중심의 신앙 인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8절과 29절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했고, 16절로 17절은 비록 가난할지라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했으며, 31절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26절에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 말씀은 남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선한 말은 하나님 앞에 열납되는 정결한 예물과 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위로하고 권면하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30절에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 영적인 영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만 눈이 떠이면 영적인 세계를 보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을 기쁘게 해요. 마음을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더 너머에 있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이 영안이 밝으면 마음이 기뻐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은 1차적으로 맑고 환한 눈길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옆에 사람 좀 보세요. 아니, 눈을 좀 마주쳐봐요. 눈. 눈싸움 하는 게 아니라 눈을 이렇게. 어떻게 그 눈이 맑고 환한 눈입니까? 동태 눈깔 같습니까? 무슨 눈입니까? 이 맑고 환한 눈은 다른 사람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말이에요. 즐거움. 그래도 우리가 이 밝은 눈을 갖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 부모를 즐겁게 하는 자, 뇌물을 싫어하는 자 등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행위. 우리가 뭐 동성애도 반대하고 막 이런 반대하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는 행위예요. 이 동성애 지지하는 건 그렇잖아요. 창조의 원리에 창세기에 보면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를 이루고 가정을 이룰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동성애를 지지한다면 성경을 반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거역하는 행위라고요. 그런데 그걸 지지하면 이건 하나님 기뻐하는, 싫어하시는 거예요. 미워하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훈계를 멸시하고 싫어하며 듣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 깨우침, 경계 이런 것을 듣지 않고 자꾸 싫어하는 사람들, 교회 와서 앉아 있어도 옳은 말, 우리가 깨우침 받는 이런 설교는 싫어하고, 그저 못하는데도 잘한다고 해야 되고, 그냥 뭐 개떡같이 믿어도 잘 믿는다고 그냥 교회만 빠지지 말고 떨어지지 말고 그냥 명성교회 가지만 옮기지 말고 그냥 끝까지 명성교회 부담만 달라고 이렇게 아부하는 이런 설교는 해줘야 좋다고 그러고, 똑바로 하세요 라고 소리치면 싫다고 그러고. 오늘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런 것들, 훈계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여기서부터 모든 어리석고 교만한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거역할 때 교만해지는데, 여기에 훈계는 히브리어로 무사르라는 말인데, 이 뜻은 교훈적인 훈계를 업신여기며 무시하는 자식은 아비의 권위를 무시하는 자이고, 더 나아가서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훈계를 무시하는 자를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요, 미련한 자라는 히브리어로 에웰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에웰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보라는 뜻이에요. 바보. 그러니까 미련한 자는 바보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지금 95세인데 급격하게 한 2주, 3주도 안 됐어요. 2주 사이에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치매가 급격하게 와가지고 바보가 돼서 당신 막내 아들 보고 여보 그러니까 자식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야, 그런데 그래도 그 어른이 영적인 은혜는 있어가지고 목사인 아들은 잘 알아봐요. 목사님이지 건강해야 돼요. 건강. 당신은 95세까지 살았으면서 나보고 늘 건강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내가 빌립인 가가지고 핸드폰으로 페이스톡으로 해가지고 동영상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가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여주니까, 에이, 목사님? 아니, 핸드폰 화면 보고 목사를 알아볼 정도라니까. 근데 딴 건 다 바보야. 판단이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어제도 나갔다 저녁 먹고 들어오다가 저 지하주차장 현관 앞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밀고 다니던 유모차가 주인을 잃고 외롭게 기다리고 있어. 다시 와서 그 유모차를 민다는 게 확률적으로 99% 없어요. 우리 이창훈 장로님도 요양원에 모셨는데 우리가 모시는 건 우리가 24시간 케어할 수가 없어서 모셨는데 어디에 옮겨다 놨는지도 몰라 지금. 이게 바보야. 앞뒤도 모르고 사리를 분별할 줄 모르고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게 이게 바보야. 에윌 어리석은 자. 오늘 하나님은 이런 자들, 그러니까 훈계를 무시하는 자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훈계를 무시하는 자를 하나님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훈계를 듣지 않는 자를 제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가르침, 깨우침 이런 걸 무시하고 듣지 않는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세요. 어리석고 교만한 자는 과격한 말을 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가혹하게 자극하여서 분노를 갖게 하는 말입니다. 미련한 입, 배려한 혀, 악한 입으로서 이웃을 해치고 공동체의 질서와 평화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들의 외향은 번지르한데 그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합니다. 이사야 65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자를 칼에 붙여 살육당하게 하리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눈에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칼에 붙여서 살육당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경의 경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잘 살게 된다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능력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진 자는 혀를 선하게 베풉니다. 노를 격동하는 과격한 말은 미련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분노를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왁자지껄하고 다투고 분노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가서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 마치 광야 생활에 12명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가나안 갔다 와가지고 부정적으로 원망, 불평, 백성들의 동요시켜가지고 소유가 일어나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들을 안돈시켰던 것처럼 복된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렇게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안돈시키는, 분노를 쉬게 해주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훈계나 꾸지람을 귀담아 듣습니다. 칭찬함 듣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때로는 책망설교도 덜 하는데 그래도 참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도 2부 예배도 그 전보다 더 많이 와서 내가 2부 예배 마치고 내 방에 가면서 내 아내한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보, 오늘 2부 예배 참 많이 왔던데 3부가 지장이 있으려나? 왜냐하면 3부 오던 사람들이 또 2부로 쏠림으로 갔나 했는데 아, 전혀 지장 없더라고. 전혀 지장 없어.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냥 다른 교회처럼 뭐 귀를 솔깃하게 하고 간질간질하고 뭐 이런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호되게 책망도 하고 훈계도 하고 막 이러는데도 야, 그래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 때문에 뭐 삐나든지 그것 때문에 뭐 기분이 상한다든지 이러지 않고 그래 우리가 들어야지, 우리가 깨달아야지, 우리가 고쳐야지,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에요. 여러분, 지혜자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지게 한대요. 여러분, 나 부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베푸시는 은총이죠. 그러나 악행하는 자, 미련한 자들의 집에는 고통이 따른대요. 우리 다 평화롭고 복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려면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사람, 다시 말해서 성경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서 삽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주님의 훈계를 잘 받아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즐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즐거운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이게 즐거운 마음이에요. 반대로 근심은 불평, 불만의 마음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범사에 병원에 가서 그냥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서도 감사하고, 갑작스럽게 사고를 당해서도 감사하고,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니까, 하나님의 어떤 예정하신 뜻이 있을 테니까 범사에 무조건 감사하면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무조건 감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은요, 얼굴이 빛이 나요. 빛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 빛이 나. 한번 옆에 성도 좀 보실래요? 빛이 나는지, 아니면 얼굴이 그냥 우중충해 썩었는지. 오죽하면 사람들이 빛이 나게 하려고 여기다가 파운데이션을 그냥 여성들은 막 떡칠하고 다니겠어요. 막 기미도 가리고 죽은 깨도 가리고 막 검버섯도 가리고 막 다 가리고 여기다가 잔뜩 덮어 씌운다고. 근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더 하얗게 보이려면 밀가루 발라버리면 돼요. 아주 돈도 안 들고 밀가루 한 봉지 사다가 그냥 여기다 하얗게 바르고 다니면 그래도 빛이 납니까? 빛이 안 나요. 적어도 속사람이 바뀌어야 빛이 나요. 이 속에 성령이 충만하고 이 속에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저절로 환하게 빛이 나는 거예요. 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러면 비즈니스 잘 돼요. 잘 돼요. 비즈니스 잘 돼요. 얼굴이 환한 사람들. 내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얼굴이 정말 예쁘기도 한데도 아주 댕댕하고 찬 기운이 느껴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범해. 그냥 평범한데도 우아해 보이고 뭔가 친근감이 가고 이런 얼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내가 보니까 후자 같아요. 왜냐하면 빼어나게 예쁜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 있으면 아마 미스 코리아 다 나갔을 겁니다. 그냥 평범한 얼굴인데 은혜 받으면 얼굴이 빛이 나는 환해서 달덩어리처럼. 이런 사람이 더 친근감이 있고 마음이 끌리지. 이거 뭐 좀 빼어난 것 같은데 아주 차갑기가 이를 데 없고 이런 인간들은 사람이 안 붙어요. 사람이 안 붙어. 그게 좀 나 정도 그냥 소탈하게 좀 되면 사람들이 붙는다니까, 사람들이.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사람들은 얼굴빛이 나는데 눈빛도 달라요. 눈빛도. 눈이 살아있어. 한번 다시 옆사람 쳐다봐요. 눈을 맞춰봐요. 눈빛이 도끼가 나오는지 아니면 은혜의 빛이 나오는지. 내가 사실 눈은 부리부리하지만 나는 도끼 나오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빛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눈이 반짝반짝.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면 눈이 반짝반짝반짝 빛나야 돼. 눈이. 근데 뭐 계시모래 해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거 살아있는 교회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이게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다 보니까 그저 교회 와서 싱글벙글 싱글벙글. 아유, 내가 여러분 오늘도 교회 오셔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라고 서 있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얼마나 어색하고 쑥스러우고 멋졌습니까? 아는 사람 같으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럴 텐데 서로 모르는 사이라 그냥 버쩍 있어가지고 몇 층 오나 이것만 쳐다보고 있어. 그러지 마요. 아니 먼저 인사 좀 하면 안 돼요? 우리 엘리베이터 아파트에서 타도 먼저 인사해요 그냥. 애들이든 어른이든. 아, 더군다나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된 사람들이 그 알고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먼저 본 사람이 인사하면 되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자기 인기를 잘 관리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까 전부 다 그냥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엉뚱한 데.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멋쩍으면 핸드폰 켜. 이거 보고 있어요. 이거. 아니 핸드폰이 뭐 여러분 목자입니까? 왜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어요? 참 교회에서 낯선 사람도 보기만 하면 그냥 먼저 인사를 해요. 한번 다시 훈련해보세요. 옆에 사람 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아유 좋은 날입니다. 막 이러고. 인사 제일 잘하는 김태곤 집사님이 오늘 근무가 안 왔네. 할렐루야! 아유 얼마나 연세에 걸맞게 박용인이 할렐루야! 할부생 역시 최고세요. 아유 우리 반갑습니다. 아유 소규련 연세 많으면 얼마나 귀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만 썩은 얼굴이야. 여러분 우거지상우라는 거 알겠어요? 우거지상우? 우거지가 무 이빨이 그거 삶아가지고 가을에 말렸다가 겨울에 국 끓여 먹을 때 이제 그 물에 담궜다가 이제 팅팅 불려서 다시 물을 꽉 짜서 그래가지고 볶아 먹든지 끓여 먹든지 하는 건데 그때 물 꽉 짜서 꽉 짜놓으면 이렇게 된 거. 이게 우거지상우야. 여러분 화상관리 좀 잘해요. 그래야 비즈니스가 잘 돼요. 아, 손님 하는데 썩난 것처럼 막 뭐 이러고, 그냥 뭐, 우거지 상으로 하면 그런 직구석 누가 가겠어?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고. 교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올 때는 직행 타고 막 혼자 가지고 갈 때는 그냥 괜히 그냥 그저 반갑게. 아유. 반갑습니다. 아유 잘 오셨어요. 예, 저는 누구입니다. 저 유만석입니다. 아유 이렇게 여기서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뭐 좀 이렇게 인사 좀 나누면 안 될까요? 다음 주부터 내가 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장면을 와서 인사를 잘 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어떤 분은 또 애꿎은 화장실 쳐다보고 있어. 뒤에 화장실이 있어. 화면에 보면 머리가 없어 보인단 말이야. 직접 여러분이 가까이 와서 보면 머리가 많은데 이상해. 화면에 보면 이렇게 훤해가지고 말이야. 난 불만이 많아요 이게. 왜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잔치하는 마음이라고 15절에 말씀해요. 이런 사람은요 가난해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극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많아야 부자가 아니라 마음이 부자야 돼요. 얼굴이만 예뻐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돼요. 그래서 옛날 그런 노래 있잖아요. 새까만 눈동자의 아가씨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그런 노래가 있어요. 마음이 고우면 얼굴이 환하게 이게 펴요. 펴. 20대의 그 딸들 얼굴이 막 활짝 피잖아요. 그냥 그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마음에 잔치하는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환하게 핀다고. 그런데 요 초상집이 되면 그냥 찌그리고 다녀. 내 이따 나갈 때 보겠어요. 아마 자기 화상을 안 보여주려고 축도 마치고 우리 주제가 불기 전에 도망가는 인간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꼴 안 보이려고. 그런데 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 그까지 꼭 5분 빨리 가나 늦게 가나 무슨 5분이 인생을 좌우하는 건데 내가 좌우하는 것도 아닌데 끝까지 끝장을 보고 와야지. 그러고 버티는 사람은 복이 될 거고. 아이고 5분이면 어디냐. 5분이면 세월인데 빨리 가야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 5분이 세월이긴 하지요. 한꺼번에 내려가려면 목 잡으니까 미리 가주는 거 고맙긴 하지만 그래도 끝장은 봐야지요. 끝장은
어장.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장 4절 5절에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그래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잘 듣는다는 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듣고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으로 옮기는 단계를 잘 듣는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우리들 반석 위에 세운 믿음으로 집 짓는 것처럼 잘 세워봅시다.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나는 자리 반석 위에 더닫고 집을 지은 바다 비가 오고 흘러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리 반석이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보주 오셔서 지은 산을 짓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말씀을 귀담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은 우리가 거부하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다퉈서 솔선수범하고 감당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